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어제까지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날이 아주 쾌청하고, 예, 정말로 예, 5월에 현재 지금 6월인데도 5월의 봄 날씨를 느끼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자, 오늘은 나의 외래어 실력 7탄을 시작할 건데 제가 지난 6탄을 할 때, 이 동영상 화면상에서는 지난 9번에 답이 나갔지만은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 간에서는 9번에 풀이가 없어서 이게 어찌 된 건가? 예, 그러신 분이 있어서 제가 9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9번은 뭐냐면은 럭키 세븐. 예. 럭키 세븐을 해서 이 7자, 7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럭키 세븐을 이제 손질하는 건데, 여기 써져 있는 글은 럭키, 러의 기역 받침이 되어 있는 럭키 세븐, 어의 세자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수정할 때는 럭키에서 러에서 기역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그냥 럭키 세븐. 그렇게 수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럭키 러의 기역 받침이 없습니다. 그냥 럭키 세븐 이것이 올바른 맞춤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외래어 나의 실력 7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1번 봅시다. 예, 자 이건 요즘 지난해 연말부터 올초 1월, 2월, 3월까지 대개 인기가 있었던 예, 미스 그 뭐죠? 예, 미스트롯 2. 네, 미스트롯 2에서 이제 7명이 선발이 됐죠. 그걸 미스 세븐이라고 그러고 또그또이 14강 안에 들어간 8위부터 14강 저 14위까지를 미스 레인보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자, 미스 세븐이나 미스 레인보우나 노래 실력은 독인 객인인 것 같다. 자, 독인 객인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게 그거죠, 그죠? 예, 도토리 키재기다 이거죠. 독인 객인 우리가 흔히 도찐개찐 하는데 도찐개찐 아닙니다. 독인 객인 이것도 한글 맞춤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여기서는 외래어 문제죠. 예, 자, 그러면 미스 세븐, 미스 레인보우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2번 봅시다. 자,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333 법칙, 또 하나는 구강 검진, 또 하나는 스케일링으로 요약된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또 문제가 없는지. 자, 여기서는 외래어가 스케일링 나오죠. 스케일링. 자, 여러분들 다들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은 성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는데, 스케일링.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다면 왜, 어디가 틀린지. 자, 3번 봅시다. 자, 브루투스. 자, 브루투스. 예,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영어 이름은 시저이다. 자, 카이사르, 시저. 둘 중에 하나를 손봐야 되죠. 자, 3번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4번이죠. 자, 비엔나, 아이엔으로 되어 있네요. 자,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예, 빈의 영어 이름이다. 자, 영어 이름 두 가지나 나오네요. 자, 비엔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빈. 예, 문제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샷이란 철이나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그다음에 알루미늄 따위를 재료로 하여 만든 창의 틀을 말한다. 자, 여기서 샷이 또 스테인리스, 또 알루미늄. 자,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자, 6번 봅시다. 올겨울에는 바바리 코트보다 패딩, 여기서는 어휘 패자로 되어 있습니다. 패딩
점퍼가 유행이란다. 자, 여기서 자, 바바리 코트, 그리고 패딩, 그리고 점퍼,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손대야 됩니까?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7번 봅시다. 세계 최초 안내견이었던 버디. 예, 세계 처음 안내견이 버디랍니다. 자, 버디의 품종은 셰퍼드. 자, 여의 셰자죠. 셰퍼드였으며, 요즘에 많이 쓰이는 품종은 캐나다, 아이캐죠. 예, 캐나다가 원산지인 레브라도, 레 아이레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라 한다. 자, 여기서도 자, 셰퍼드, 캐나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여러 개 단어들이 나오네요. 자, 여덟 번째 봅시다. 자, 흰 지팡이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두랄 누민은 알루미늄 합금류이다. 예, 두랄 루민. 자, 이게 알루미늄. 자, 어떤 게 정확한 표기일까요? 9번 봅시다. 자, 쉐그렌 증후군. 자, 쉐 여의 쉐자입니다. 쉐그렌 렌 어의 렌이죠. 자, 쉐그렌 증후군이란 눈과 입이 마르고 예, 그리고 류머티스 관절염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자, 스웨덴 안과 의사인 쉐그렌이 처음 보고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죠? 붙여진 붙다 붙이다 붙여지다. 붙다 예, 그냥 능동이죠. 붙이다 사동이죠. 붙여지다. 이거는 사동과 피동이 합쳐진 예, 단어입니다. 예,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미스 세븐, 미스 레인보우.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예,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 우자를 빼야 됩니다. 그냥 레인보우. 세 글자로 끝내야 돼요. 이런 거 많죠? 옐로우가 아니라 옐로,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라 스노 타이어, 보트가 아니라 그냥 보트. 자, 그 다음에 뭐, 스트로우가 아니라 그냥 스트로. 자, 우를 빼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치아를 건강하는데 그세 가지 방법 중에, 자, 여기 하나가 스케일링. 자, 스케일링 자주 해야 되죠. 예, 자, 1년에 한 번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스케일링. 자, 스케일링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이 스케일링이 아니라 스케일링. 케, 어의, 케자죠. 스케일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스케일링. 자, 요렇게. 요런 거 비슷한 외래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recreation이 아니고 recreation.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라스베거스가 아니라 라스베이거스. 그렇죠? 산세베리아가 아니라 산세비에리아. 예. 그 다음에 로맨티스가 아니라 로맨티시스트. 그렇죠? 나르시즘이 아니라 나르시시즘. 자,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자,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카이사르, 예,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 이거는 라틴어 이름으로 이렇게 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자, 이게 영어식 이름으로는 시저. 자, 쌍시옷의 시저가 아니라 그냥 시저입니다. 그냥 시저. 그렇죠? 예, 시저라는 것. 자, 이 이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했나요? 몇 가지 중요한 이름들 잘 챙겨 주셔야 되죠. 자, 봅시다. 그다음 6번 슬라이드 넘겨 주시죠. 자, 4번 봅시다. 자,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영어 이름이죠. 자, 여기서 비엔나, 예, 여기에 n, i, n이 아니고 어이 n입니다. 예, 비엔나 어이엔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맞는 표기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자, 샷이란, 예, 철이나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자, 이게 나오는데, 자, 이런 창틀, 생각나죠? 흔히 샷이라고 얘기하지만, 셋입니다. 셋이. 셋, 아이 셋이죠. 아이 셋, 셋입니다. 셋이.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이거 잘 아시아 그냥 스테인리스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셋이 중에서 이 아이 셋, 셋이 말고 야이 셋, 셋이가 있습니다. 야이 셋, 셋이. 이거는요, 자동차의 차대를 뜻하기도 하고 또 라디오 세트를 조립하는 데 쓰는 대를 또 야이셋 이 셋을 쓰기도 합니다. 자, 고 셋이 아이셋이 야이셋이 구분된다는 것 아시고 6번 봅시다. 자, 올겨울에는 바바리 코트, 예, 그냥 바바리라고도 하죠. 예, 바바리 코트 다 됩니다. 자, 패딩 점퍼. 자, 패딩이 문제입니까? 점퍼가 문제입니까? 자, 패딩. 예, 패딩할 때 패는 어이패가 아니라 아이패입니다. 예, 패딩이죠. 아이패. 자, 그래서 아이패 패딩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점퍼, 잠바, 둘다 가능합니다. 잠바도 되고, 점퍼도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7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죠. 세계 최초 안내견은, 예, 이, 셰퍼드. 이거는 여의새 셰퍼드. 이거 맞습니다. 예. 세파트 그러지만은, 세파트 아니에요. 셰퍼드. 예,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이것도 우리 예전에 카나다라고만 했지만은, 카나다가 아니라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가 원산인 레브라도. 레. 아이레. 맞습니다. 레브라도. 그 다음에 리트리버. 리트리버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은 정확한 표기는 예, 리가 아니라 레, 어의 레자에서 레트리버, 예, 레브라도 레트리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레트리버.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자, 흰지팡이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두랄 누민이 아니라 두랄 루민, 리을의 우. 두랄 루민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두랄 루민은요, 강하면서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예, 비행기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자, 마지막 9번 봅시다. 자, 쉐그렌 증후군, 여의새, 맞아요. 쉐그렌 증후군이라 눈과 입이 마르고, 자, 류머티스, 이게 잘못되죠. 류머티스가 아니라 류머티즘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자, 오늘의 외래어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